메이커 활동, 동화과학, 발명, 코딩, 수학체험 활동 등의 창의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수학과학 부스 운영, 주말 과학탐구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함께 나누는 수과학, 예술, 융합 동아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전국에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수학체험장에서 체험을 하며 꿈꾸었던 수학체험장 부스 운영 신나게 열심히 함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앱과 스팀 체험 활동을 통해 한복 그리기의 원리를 알고 오일러의 법칙에 대해 이해한다. 두 번째, 한복 그리기 세계여행과 수학자 카드 놀이로 여러 나라의 수학자를 알아본다. 세 번째,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누구나 메이커 활동을 여러 가지 단계로 체험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의 즐거움을 느껴본다. 오일러는 18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수학자였답니다. 그는 수학자로서 대수학, 기하학, 미적분학, 정수론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 역학, 천문학, 광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어냈어요. 우리가 흔히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공식은 1752년에 발견했어요. 바로 다면체라고 부르는 구조에 대한 모서리 플러스 E 공식을 발견한 것인데요. 다면체는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과 같은 다각형의 면을 갖는 도형을 말해요. 오일러는 이와 같은 다면체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를 더한 값은 모서리의 수에 2를 더한 값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일러 회로랑 꼭지점과 변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있을 때 모든 변을 단 한 번씩만 통과하는 회로를 말해요. 오일러 회로는 펜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래프의 한 꼭지점에서 시작하여 각 변에 단 한 번씩만 지나되 마지막에 시작점으로 되돌아오는 한복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일러 회로는 러시아의 크니즈베르크의 주민들이 가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크니즈베르크에는 도시를 관통하는 프레볼라라는 강과 그 내부에 고립된 두 섬 사이에 7개의 다리가 있었어요. 주민들은 프레볼라 강변의 어느 한쪽에서 출발해 7개의 다리를 한 번씩만 지나서 되돌아올 수 있는 산책로를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오일러의 결론은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는 산책길은 없다였어요. 오일러는 한 꼭지점에서 출발하여 변을 한 번씩만 지나서 출발한 꼭지점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가능하려면 각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가 짝수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복 그리기 문제인데요. 이 수수께끼를 풀면서 오일러는 한복 그리기 법칙을 알아냈어요. 첫 번째, 모든 점이 짝수계의 선을 지나거나 두 번째, 단 두 개의 점만이 홀수계의 선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한 케니스베르크 다리의 문제를 풀 때 오일러는 주민들 눈에 보이는 다리와 땅을 종류로 옮겨 놓았어요. 오일러의 머릿속 공간에서 다리는 선으로 땅은 점으로 보이고 그 사이를 힘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논리를 세우고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죠. 수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위상수학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복 그리기에서 시작된 위상수학은 지하철 노선의 계획, 반도체 직접 회로의 설계, 컴퓨터의 기억장치 배열, 세일즈맨이나 여행가들의 최적 경로 찾기 등에 이용되고 있어요. 수학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폭넓게 활용되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기서 잠깐 퀴즈! 다음 도형 중에서 한복 그리기가 되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우리들은 인터넷과 앱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복 그리기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한복 그리기 앱을 소개합니다.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한복 그리기 앱으로 즐겁게 한복 그리기에 대해 이해해 보세요.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노래방을 가지 못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원활하게 즐기지 못했습니다. 문화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세계여행을 못 가는 아쉬움에서 출발한 우리들의 이야기. 오일러와 지구 한 바퀴. 비록 직접 세계여행을 할 수는 없지만 오일러와 세계 유명 수학자들과 함께 한복 그리기 세계여행을 떠나요.
실험실의 예술가가 준비한 체험 재료를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꺼내 보겠습니다. 수학자 카드, 실, 안전망치, 와이어 전구, 이젤, 그리고 못이 들어있는 틴케이스, 도안 세 가지, 원록판이 들어있습니다. 공예용 못에 박을 때 못 길이의 3분의 1 정도를 박아야 합니다. 공예용 못을 너무 얇게 박으면 실을 감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예용 못을 너무 깊게 박을 경우 보드판 뒷면에 공예용 못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처음 박은 공예용 못을 기준으로 높이를 일정하게 박아야 실을 감을 때 편하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필요한 경우 장갑을 착용해주세요. 못을 흘리지 말라고 틴케이스에 넣었으니 열거나 닫을 때 조심해주세요. 오일러와 지구 한 바퀴가 프린트된 종이를 원목판에 붙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을 모두 해도 좋고 수준에 맞게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원목판에 선택한 도형 OHP 필름을 올립니다. 도형의 점에 못을 박습니다. 출발점이 되는 못에 실을 묶어 고정합니다. 실을 이용하여 한복 그리기를 합니다.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중간에 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도착점에 실을 묶어 고정합니다. 원목판에 세계지도가 프린트된 종이를 올립니다. 수학자의 나라 또는 가고 싶은 나라의 못을 박습니다. 와이어 전구를 이용하여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도착점까지 나만의 세계여행 코스를 만듭니다. 이번에 수학 체험전을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많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오일러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복 그리기 체험 활동도 재미있었습니다. 딱딱한 문제 풀기가 아니라 재미있는 활동으로 수학을 좀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학 체험전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오일러에 대해 알게 되면서 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 색다른 관점에서 이해가 되었고 한복 그리기에 대해 탐구하고 체험하면서 수학 체험 활동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학 체험전 활동을 하며 정말 재미있었고 수학이 생활 곳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년 수학 체험전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겨왔고 멋있는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가르쳐주던 것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